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운티 오브 원이라는 새로운 신작 뱀서류 게임 가져왔고요. 자, 원래 뱀서류 게임 요즘 물려서 잘 안 하는데 이 게임은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그 보스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컨트롤도 좀 필요한 게임이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퀄리티도 약간 카툰 느낌의 그래픽? 그런 느낌이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Let's go do it! 게임 스타트! 현상금 사냥 보상에 걸렸습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이를 노리고 있는 현상금 사냥꾼 무리에 맞서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 잠겨있는데 맵인 듯? 뭐 아니면 챌린지나? 일단 현상금 무리에 맞서 싸워보자. 아, 요렇게 여러 명 할 수 있나봐요. 멀티는 뭐지? 한 집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건가? 멀티는? 잠깐만. 아, 이게 멀티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네.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마냥 집에서 하는 거네. 아, 요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아, 여러분들 이 게임 사지 시참때 안 할 듯? 못할 듯? 사지 마세요. 시참하려면 우리 집 와야 돼. 사지 마시고. 이게 그 한 컴퓨터에 컨트롤러 꽂고 하는 거네. 자, 그럼 전 솔로 플레이어니까 캐릭터는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해금되어 있는 기본 캐릭터 세라와 함께 인파 레벨 10 달성하면 뭐 해금 능력이 해금되나 봐요. 아, 집 찾아가면 가능하시는데 얘? 아, 얘 찾아오지 마세요. WASD, ZQSD. 대시가 스페이스바, 통계가 시프트. 자동 조준인가 본데? 자동 조준이다. 잠깐만. 음악 소리 좀 큰데? 아, 요 정도? 일단 가만히 있으면 공격하네요. 움직이면서 공격을 안 해. 야, 카이팅을 좀 해줘야 돼. 야, 경험치 먹고 레벨업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20%만큼 영역 효과 및 아이템 범위 증가 주는 범위 5% 확률로 치명타 추가 피해. 무조건 추가 피해지. 데미지 증가인가 본데. 와, 뭐야. 좀 애기재기하네요. 싹. 아직 뭐, 뭐야. 뛰어오네, 뭐야. 공속이 무조건이지. 아, 나 한 대 맞은 건가? 카이팅. 싹. 원거리도 생겼네? 상자 나이스! 2m마다 번개가 무작위 적에게 100% 데미지 입히는 작은 범위 효과? 번개 못 참는데? 행운의 스타 레벨을 올릴 때마다 적의 손상에 대한 면역력을 얻으십시오. 면역은 5초 동안 지속. 와! 레벨업하면 5초 동안 무적인가봐. 발사체가 닿은 적을 70%만큼 느리게 슬로우. 번개지 무조건. 그리고 이게 테두리 색깔마다 그게 등급이 다른가 본데? 아무 색깔 없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대시 2를 얻습니다. 미쳤다. 와, 대시 3개는. 아, 대시도 막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머리 위에 3이 HP인 것 같아요. 3번 맞으면 죽는 것 같아. 치명타 확률 7% 증가. 지금 내 스탯이 치명타 확률 12%네요. 아, 번개 떨어진 거 너무 좋다. 게임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최대 체력 1 증가.
아 맞나보다. 그 3위 최대체력 맞나보다. 최대체력 1증가 못참지. 아 근데 능력의 재사용되는 시간 이것도 못참아. 대시쿨도 줄어들고. 대시 후 주변의 범위 데미지 1회 대시 획득. 보물을 더 멀리서 끌어옵니다. 영웅 착륙. 인벤토리 여거밖에 없고. 대시 많으니까 이거 하자. 이 일은 내가 할 일 같군요. 아 이렇게 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으니까 쓰는 듯한 느낌. 범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좁아서 오히려 적쪽으로 대시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데미지인가. 나이스. 이제 패글린 한 방이다. 싹 싹 싹 싹. 아주 많은 피해. 황금색 처음 보는데? 뭐야 황금색이 제일 좋은 건가 보다. 데미지 30 올랐어. 70이었는데 약간의 추가 공속 좋구요. 공속 못 참지. 아 이 게임이 피해복이 안 나오네. 아직까진 피해복이 좀 귀한가 보다. 세 번 맞으면 죽으니까 목숨이라 생각해야 할 듯. 최대체력 2 미쳤고. 아 피해공 나오는구나. 밑에 하트 있네. 선행장 방패 1회 공격을 방어한다고? 무조건 이거지. 그리고 막 능력이 있네요. 나이스. 뭐 한 게임에서 10번 대시하세요 이런 게 깨졌네. 치명타로 입히는 피해량 증가. 얘 데미지 가자. 대시 4개면 충분하다. 오히려 대시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 적을 빨리 죽여가지고. 이제 보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있는데? 12시에 저거 뭐지? 달이랑 해가 있네? 아 시간이 가네? 밤이 지나고 지금 아침이 된 건가? 번개 은근 좋다.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확률 17%. 치명타 뜨면은 275다네요. 아직까지 어렵진 않다. 싹싹싹. 나이스. 아주 많은 피해. 30 데미지 증가. 이게 기본 공격 데미지랑 번개 데미지랑 똑같나? 아 똑같네. 번개 쿨이 엄청 빠르다. 왔다 또 왔다 엘리트. 이게 공속이 있기 때문에 파이팅 해주고. 영구적으로 공속을 40% 증가시키지만 발사체 절반은 덜 정확하다고? 발사체가 두 번 튕깁니다. 지렸다. 그냥 튕기는 게 무조건이지. 물량도 없앨 수 있고. 여기서 투사체 개수만 늘어나면은 지릴 것 같은데. 추가 공소 얻고. 어 튕기는 거 너무 좋다. 아 나이스. 쉴드 굿. 싹싹싹. 대시 더 얻는다? 대시 그냥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냥 추가 피해? 그냥 데미지지. 대시샷. 대시샷.
어? 40%만큼 영역 효과. 영역 효과 일단 황금색이가 먹을까? 와, 보스다. 심플 톰 뭐야? 그대는 날려 굴리는 것을 보아요. 예? 패턴 봐. 뭐야, 어디 갔어? 가만히 쏘면 되는 듯한. 완전 바보잖아. 근데 데미지가 나쁘지 않은 듯. 피하고. 뭐야 쟤? 한번 벽에 부딪히고 스턴 맞는데? 나이스 컷! 심플톰 글리어. 무적의 하수인을 소환하여 당신을 대신해서 코인을 주운다. 느리게 움직이고 적과 충돌시 당신은 50% 데미지. 회전화살. 정해진 주기로 궤도를 도는 발사체를 발사. 오, 동시에 최대 20개? 당신의 뒤로도 발사합니다. 4초?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뒤로도 발사하는 거 잘하게 될 거야. 좋습니다. 투자체 3개씩 날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량 늘려야 할 듯? 튕기는 빌드로 가자. 화살 물량으로 가고. 화살이 이리저리 튕기는. 치명타 올려주고. 치명타 22%. 치명타 데미지 275%. 이러면은 나쁘지 않다. 네, 이제 슬슬 레벨을 빡센데? 싹 죽여주고 레벨업 슬슬 빡세다. 아, 이런거 빨리 보자. 은색은 은근 많이 오르네. 황금색 무조건 먹고. 공속 근데 이게 황금 추가 피해 두번 먹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이 정도 데미지면 센 편인가? 싹 다 죽여주고. 빨간색 무조건 먹고.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이 더 좋은 건가 보다. 치명타 피해로 주는 데미지 75% 증가? 아니 근데 이거 치명타 피해 주는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제가 이런 게임 많이 해봤지만 한번 먹을 때마다 75%는 너무 센데? 보통 이제 10% 증가 그러거든. 치명타로 가라 이거네. 어? 극딜할 거면 치명타로 가라. 나 엘리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슬슬 데미지 딸린다. 번개 피해 한번 치명타. 그렇지. 나이스 굿. 치명타 공속 빨라집니다. 그렇지, 공속이 빨라져야 돼. 엘리트 3마리 야바인데? 근데 얘부터 죽여야겠는데? 나이스 컷! 30발마다 다음 발사체가 느리고 거대하며 3배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면 중지할 수 없다. 대시하기 전에 주변 범위 데미지. 코인으로부터 10% 더 많은 경험치.
이건 무조건 보라색이네. 30발마다 센 거네. 뭐 좋은 거 날리나 봐요. 아, 얘네 잡아야 돼. 나이스, 이거야? 와! 어, 좋은데? 공속 빠르면 좋겠다. 근처의 적 발사체를 느리게 만든다. 더 많은 경험치. 보스 처치 시 화면상 모든 몸을 끌어온다. 경험치 추가 피해. 파란색은 데미지 좀 많이 약하네. 15로네. 보라색이 20인가 보다. 잡고 프로젝스타일 영구적으로 3배 증가하지만 투사체 3배 증가? 공속 감소? 아 이거지. 이거 황금색인데. 아 미쳤다. 나 이런 걸 원했어. 이래 공속 많이 먹어야겠는데. 야, 나 지금 다 튕기니까. 어 이제 파란색 경험치 나오네요. 공속 치명타도 먹긴 해야 되는데. 요 정도 속도? 와 뭐야, 새로운 적의 유형이 나왔네. 싹 썰어줍니다. 이런 게임은 어? 쉬면 안 돼. 돌아다니면서 어? 이런 거 다 먹어주면서. 탄환이 한 번 이상 튕긴다고? 미쳤다. 또 튕겨? 이제 뱀서류 게임 공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경험치 주워 먹으면서 어? 때리고 그냥 피해주고 저 공격. 이게 답니다. 이런 거 싹 긁어먹고. 티끌모아 보다 태산이다. 이런 거 싹 먹어. 아깝잖아. 여러분들 기회가 다 500원 있으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잖아. 이런 거 주워야 돼 무조건. 아아 어 내 로켓이 진짜 좋은데? 어 먹어주고. 어 야바이 혼돈이 야바이. 일단 동전. 어 아 엘리트 못 잡았는데. 아 이건 아니지. 뭐야 미친 덴젤. 와 뭐야 폭탄 범위 봐. 아 나 근데 아 엘리트 한 마리 놓친 거 너무 아쉽네. 어 폭탄 레전드. 완전 폭발 광인데? 가까이서 때려. 가까이서 때리는 게 더 세. 오케이, 반피. 까비. 와, 뭐야. 아니, 화려하긴 화려하네, 씨. 멋있긴 하네. 나이스 컷! 세진 않아요? 4배 빠르게 발사하지만 데미지 덜 준다고? 너 황금색이네? 아 해보자. 와 뭐야 이거거든. 좋은데? 오히려 좋은데? 왜냐면 4배 빨라졌으니까 내 데미지는 53이니까 이득인데? 왜냐면 기본 데미지 160이었으니까 3배 약해진 거면. 여기서 데미지.
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 대박. 로켓 개수 늘어나는 게 진짜 좋네. 나름 그 빌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재밌네 게임. 4444. 근데 엘리트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어, 경험치가 모아지네? 모아진 경험치 먹고. 그 방심하면 맞긴 맞네. 끝! 근처의 적을 느리게 하는 오라. 발사체가 파괴되어야 할 때 데미지가 50% 감소하고 관통합니다. 최대 2회? 아니 미쳤는데? 진짜 미쳤는데? 치명타 피해 100% 증가. 가라 욕설. 어 조심하고. 야, 위에 경험치 뭉쳤잖아. 엘리트는 웬만하면 다 잡아야 돼. 경험치 먹어주고. 아 나 이제 치명타 확률 늘려야 되는데. 치명타 피해가 진짜 너무 세가지고. 치명타가 지금 450%. 치명타로 가야돼. 뭐야 얘네 왜이렇게 단단해? 아 얘네가 밤되면 더 세지나보다. 잠깐만 이제 슬슬 집중 안하면 막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좀 경험치 모아주는 더 좋다. 잠깐만. 설마. 잠깐만. 쟤부터 잡아야 돼. 슈. 공속이 맞지? 도대체 체력 다섯 개면은 충분한 듯? 각각 사용 가능 대시 스택마다 크리티컬 확률 5% 줄였다. 이러면 이러면 몇 프로야? 47%. 대시 한 번도 안 쓰면 47%. 이거거든. 이거거든 내가 원한 거. 이거야. 다 죽었다. 사사사사사사사. 어 이제 피가 축축 다네. 그래 엘리트를 놓치면 안 돼. 한 마리라도. 레벨업 할 때마다 1 회복. 주변에 두 개의 방패가 회전하며 적의 발사체를 차단. 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발사체를 차단한다고? 1회용인가? 일반 능력인데 이렇게 좋다고? 치명타에 올려주고. 공속은 빠르니까 이제 치명타랑 치명타 데미지 올리면 될 것 같다. 아니 깡딜이랑 와 지린다. 얘까지만 잡아야 돼. 추가 피해. 난 피해량이 오르면 치명타 데미지도 오르니까. 나이스!
보스 나오기 전에 잡아주고 대시슬롯 중 하나가 준비되면 주변에 100% 데미지 입히는 버스트. 근처의 적을 발 느리게. 근처의 적 발사체 느리게 해보자. 방어도 있긴 한데. 어, 막아주긴 하네. 근데 이게 은근 밸런스 잘 잡은 게 움직일 때 공격하면은 그냥 너무 쉬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무빙할 때는 공격 못하게 만든 게 좀 괜찮긴 하다. 치명타로 입히는 피해량 증가. 딜로 하려면 무조건 치명타니까. 염치 싹 다 먹고. 와, 뭐야. 아, 얘. 그 자주 나온 몬스터의 보스네. 언더테이커. 레슬링 아니? 싹. 살아 돌아온 자. 언더테이커. 치명타 확률. 아. 데미지가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공속으로 커버가 되네. 싹. 어어 대치가 없어. 이제 그냥 피하자. 아 잠깐만. 나이스 컷! 뭐야 이 페이지 있어? 너는 평화롭게 쉴 거야. 예? 초 근접에서 무빙하면서 때리기? 이래야 딜 더 들어가니까. 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신규념 그 패턴인가? 쳐 맞는 패턴? 아니 뭔데? 나이스 승리! 이렇게 1탄 킬러 해봤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 패턴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점수 제출 계속. 아 마우스 눌러? 계속. 외톨이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나이스 굿. 상당한 차이. 빅 벌따를 획득한 후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미사일 덴젤 처치하세요. 플로 나머 덕분에 3피해를 방지하세요. 업적이 있네. 20초 이내 엘리트 처치. 4개의 대시 슬롯. 한 게임에서 1000m를 걸다. 한 게임에서 10번 대시. 와 되게 많네. 끝없는 모드도 있네. 나이스 굿. 아 마우스로 클릭해야 돼? 어 요렇게 메뉴로 돌아가기. 각 개체들이 해금되었습니다. 몇 개 해금됐고요. 탈출 모드 잠금 해제고 블랙마켓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블랙마켓 뭐지? 아 업그레이드. 증폭기 더 멀리 끌어당긴다. 게임당 업그레이드 한번 로드된 주사위. 아 리롤. 얘는 그냥 빠른 스겜용이고 현상금 사냥꾼으로 가야되는 것 같아요. 어 캐릭터 해금됐다. 아 얘를 계속 깨야되네. 불법 레벨을 이거 올릴 수 있네요. 크루시벌 마냥 이제 2 깨면은 3이 해금되고 그런 식인가 보다. 자 새로운 캐릭터 니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이 있고요. 부메랑샷. 당신의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면 5회 관통 데미지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10 데미지 시작이라고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데미지 약하네. 아 이렇게? 나는 혹하게 해야 될 거야. 혹하게 이러고 있네. 아 근데 사거리 실화냐? 어? 10 데미지 아닌데? 10 데미지 더 높은 데미지 들고 시작한다 이건가? 훨씬 더 많은 피해 좋다. 데미지 20 증가? 오 센데? 은근 센데? 잠깐만 영역 효과 먹어볼까? 그건 늘어나나? 어 범위 늘어났다. 이거야 사거리 늘어났다. 이 사거리가 범위 효과네요? 오 얘 센데? 그렇지 더 아주 많은 피해. 영구적으로 공속 40% 증가. 아 발사체 절반 덜 정확하다. 이거 뭐지? 그냥 먹어봐. 미스 뜨나? 아 미스 뜨네. 잠깐만 근데 미스 떠도 공속으로 커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와 뭐야 주먹 잘 뜨네. 이미 공속은 빠르니까. 치명타 증가. 그래서 더 데미지 올리려면 치명타 맞다. 근데 얘는 다행히 돌아올 때도 데미지가 있어서 최대치력이 증가. 일단 오는 찍어야지. 빠 주변 적에게 25%의 데미지. 대시할 때마다 다이너마이트. 발사체가 30%와 70% 사이를 더 빨리 이동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일단 양파 먹어볼게요. 뱀파이어들에게도 통할까요? 나이스 굿. 뱀서 오마주 아이템. 치명타 확률 범위 증가 가보자. 사거리 더 늘어나. 가만히서 끝까지 때릴 수 있게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죽기 일보 직전. 많이 야바이한데? 채채력 2 증가. 이제 채채 안 먹어도 된다. 데미지도 충분 공속이랑 투사체가 좀 늘어난 좋을 듯. 치명타 피해. 피해랑 치명타 피해랑 센데? 치명타 확률 지금 치명타 확률 17%. 많이 셉니다. 이런 애들 밥이야. 컷. 추가 공속. 아 쓸만한 게 없네. 1의 대시. 대시 후 주변 범위 데미지. 보물을 더 멀리서 끌어옵니다. 근처의 적을 느리게 하는 오라. 이거라도 먹을까? 두 번 도전해봐. 범위가 많이 좁다. 영역 효과를 많이 먹어야겠는데. 치명타 확률 17%. 공속 더 증가. 공속 3.99. 이게 미스가 나도 공속으로 커버한단 말인데.
이제 슬슬 보스인데. 보스 전에 엘리트 한 마리 나오는데. 치명탄. 영역 효과, 그렇지. 범위 넓어지고. 아주 많은 공속 미쳤는데? 얼마나 빨라졌어? 5.39? 아, 엄청 빨라졌네? 얘를 나왔다. 얘를 빨리 잡아야 돼. 추가 피해 좋습니다. 현재 체력당 커지며 10% 데미지를 입히지만 느려진다. 이거 게임이 그 커스텀이 되네. 120초마다 영구적으로 10% 공속을 얻지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카운트 초기화 최대 공속 30%. 오케이. 6분만 버티면 공속 30%? 안 맞으면 그만이니까. 집중하자. 공속 30% 오르는 건 꽤 크거든요? 추가 피해. 저 머리 날리는 애가 좀 헷갈린다. 투자체가 워낙 작아, 머리가 작아가지고. 소드네? 그렇지. 맞으면 안 돼. 공소를 위해서. 치명타 확률 증가. 내 보스 왠지 머리 날릴 것 같다. 머리 날리는 애 아니면 구르는 애다. 누구지? 처음 보는 보스. 이럴 것 같더라. 이게 그 나오는 몬스터들이랑 다 관련 있는 듯. 보스와 세 마리는 좀. 분신이야? 잠깐만. 안 돼! 이걸 맞아? 왜 맞은 거임? 허세범이 뭐야? 나 지금 이걸 맞네. 부메랑이 계속해서 당신의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아다닙니다. 현재 공격 속도로 발사한다고? 너무 좋은데? 나 공속 빠르잖아. 피해 젖은 대시. 대시하기 전에 1의 데미지를 입지만 영구적으로 기본 5 데미지를 얻는다고? 근데 이건 안 된다. 공속 때문에. 저 30% 채워야 돼서. 부메랑 가자. 부메랑 질리는데 나 공속이 빨라서? 게다가 부메랑에 공격한 것도 돌아오네? 조합 미쳤다. 아주 좋습니다. 내 공속만큼 공격하니까. 파이어볼 조심해주고. 대시 먹자. 대시 3개는 한 5개는 대시 있으면 편한데. 3개도 나쁘지 않다. 근데 5개 있으면 그 대시 치명타 오르는 거 그거랑 너무 잘 어울려. 요번 보스 칼 들고 돌격한 애인가? 나이스 컷. 이후 및 이전 코인 받는 경험치. 발사체와 닿은 적은 70초만큼 느리게 합니다. 슬로우리로 갑시다. 슬로우리. 이속 70%는 거의 뭐 스턴이라고 봐야지.
치명타는 29%? 추갑지. 이 아이템 먹고 깜빡깜빡 거리는 거 헷갈려. 맞은 줄 알고. 공속 오르나요?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오른 건가? 5.3% 아직 안 올랐는데? 아, 나 야바이다. 여기 너무 야바이. 항상 보스에게 목표지죠? 발사체가 파괴되어야 할 때, 데미지가 50% 감소하고 관통. 좋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발사체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관통이 있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추가 피해 데미지 올려야 할 듯? 크리 데미지 600 든다. 애초에 공속이 빨라서 크리 30%도 되게 잘 터지는 것 같다. 오케이! 공속 올랐고 10%? 다시 스택 쌓이기 시작했다. 이게 왼쪽 위에 캐릭터 옆에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치명타 확률 나이스. 아, 이번 보스는 뭔가 원거리 날리는 애인 것 같다. 불 날리는 애. 불 날리는 애 많이 나온다. 컷! 레벨업 할 때마다 1회복. 그냥 뭐 모든 몸을 끌어오기. 먹을 게 없다. 내가 화면상이라 솔직히 좀. 오케이, 치명타 데미지 100% 증가요? 치명타 데미지 800, 미쳤다. 이 정도면 데미지는 거의 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빌드입니다. 이제 최대 공속을 올려주면서, 예, 부메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러면서 총알도 돌아오는. 그렇지! 공속 스택 한 번 더 쌓였어. 공속 6.47, 미쳤다. 이제 공속 마지막 스택. 어? 범위 효과? 40% 준가? 범위는 못 참지. 또 부메랑이랑 범위랑 또 영 관련이 있는. 아주 좋습니다. 아닌가? 불 날리는 애가 보스가 아닌가 보다. 불 날리는 애 안 나오네? 이 돌진하는 애가 보스인가? 이 늑대같이 생겼네? 아, 얘인가? 아, 돌진한 애가 보스인가 보다. 어? 1회 공격 방어하는 거 지렸다. 아, 발사체 차단도 좋지만 선인장 방패. 이러면 스택 안 끊기잖아. 치명타 EPNP랑 또 준다. 998까지 뜨네? 한 번 더 먹으면 데미지 1000 넘겠다. 원거리 조심해주고요. 스택 얼마 안 남았다.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치명타률 5% 또 준다. 41%. 어, 뭐야. 444.
왔다. 누구냐? 늑대인가? 아, 뭐야? 얘야? 여러 번 쾅쾅. 잠깐만. 나 데미지는 센데? 와, 뭐야? 요런 느낌. 점점 나의 공간이 사라져. 내 슬로우가 진짜 너무 사기다. 슬로우 때문에 다가오질 못하는데? 아니, 돌아오는데 튕기면 어떻게 되는겨? 한번 먹어볼까? 나이스 컷! 나이스! 4배 빠르게 발사하지만 데미지 3배 덜 준다. 당신의 관통체가 가장 가까운 적. PP-대시 공격력 영구적으로 증가. 4배 빠르게 이거 해볼까? 지금 공속이랑 또 잘 어울렸어. 와! 와, 뭐야! 공속 28! 뭐야 이게. 요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이제 이게 깡대 올려야겠다. 이제 공속 마스터. 공속 28이야. 미쳤다. 다가올 수가 없는데 애들이? 와, 손이 안 보인다. 게다가 슬로우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 방금 25초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업적이 깨졌네요. 아, 네, 데미지가 부족하긴 하지만 나이스. 데미지 발사체 크기와 데미지 랜덤, 이게 낫지. 어? 아, 네, 이게 나 랜덤. 이거 좀 많이 좋아요. 일반이 아니야. 아주 많은 공속 35. 야, 이거 미쳤네. 이제 데미지만 올리면 되는데 진짜. 60초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가 깨졌네요. 자,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아. 이제 공속 스택도 다 쌓았고 30%. 먹을 수 있는 공속은 다 먹었다. 각각 4m 이동할 때마다. 데미지가 영구적으로 30% 증가하지만 공속 20% 감소? 발사체 20% 더 빨라짐. 이거 한번 먹어도 되지 않나? 하나의 적 한 명의 관통. 치명타 피해량 증가. 이러면 공속 28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사실 35였을 때랑 28이었을 때랑 그냥 별 차이 없었다. 오히려 좋아. 와, 진짜 미쳤네. 게다가 데미지 랜덤이라 크리 데미지 막 800 뜰 때도 있어가지고 너무 센데요? 뱀소리 게임은 딱 어느정도 일정 맞춘 다음에 이 가만히 있을 때가 진짜 짜릿하거든. 자동사냥 보는 느낌. 악마 뭐야. 아 이건 피할 수밖에 없었어. 아, 움직이기 싫었는데. 당신의 뒤로도 발사합니다. 지렸다. 영역 증가. 로이키 텐카이. 치명타률 41%. 피해 증가.
아, 원거리는 피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범위 지리네? 아니야, 맞을 걸 그랬나? 어차피 피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공속 스택 다 쌓아가지고 이제 맞아도 되는데. 저 물 좀 가져올게요. 물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물 좀. 이상! 아, 집에 물이 없네? 아, 물 사와야 되나? 아, 집에 물이 없다. 슬슬 보스. 어, 뭐야? 언제 맞았어? 여, 실드로 테카이. 나이스. 추가 피해. 피해를 입으면 큰 범위 폭발. 레벨을 올릴 때마다 적의 손상에 대한 면역력. 다 꾸지다. 그냥 피해를 입으면 큰 범위 폭발? 그냥 탕환 관통 1회. 관통 6회야 나. 말이 안 되네. 이제 슬슬 보스인데. 어, 뭐야, 언제 맞았어? 맞은지도 몰랐고. 아, 너야? 아, 얘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나이스 컷! 아니, 데미지가 이게 이 페이지 있지? 공속 더 빨라져. 어, 근데 은근 단단한데? 원래 이렇게 단단한 애였나? 어어, 새로운 패턴! 뭐야, 이런 패턴을 날려? 와, 나를 맞출 생각이 없잖아, 이 자식. 아니, 이건 감동인데? 컷! 나이스! 이렇게 해서 내 이름 뭐죠? 니겔? 예, 이 친구로 포착 날리는 이 친구로 혹하게 대봤습니다. 재미있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만들 큰일입니다. 반티 오브 원이었습니다. 얘는 천천히 그냥 반응 좋으면 천천히 다뤄도 될 듯?